LG U+가 오는 17일부터 휴대폰 분실 파손 보험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면서 절차 간소화에 나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고객 관점의 UI를 적용하고 편의성을 높인 휴대폰 보험금 간편 청구 앱을 출시한 겁니다. 휴대폰 보험금 간편 청구 앱을 통해 고객은 서류 제출에 불편함이 없어지고 사고 당일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앱에서 보상받을 휴대폰을 선택하고 가까운 매장조회로 방문이 가능해 사고 당일에도 휴대폰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고객이 휴대폰 분실 파손 시 제조사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 내역과 영수증 등 보상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팩스로 보내거나 사진으로 찍어 앱 또는 홈페이지에 첨부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 과정의 불편함을 없앤 블록체인 기술로 개선한 겁니다. LG U+는 업계 최초로 상호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동기화하는 기술인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휴대폰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LG전자, KB손해보험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LG CNS의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을 기반으로 개발 구축됐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고객은 보험사에 보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서비스 센터 수리 내역, 영수증 등의 정보가 보험사에 공유됩니다. 보험 청구를 위한 여러 수작업 단계와 서류 심사 시간이 줄어들면서 보험금 수령이 빨라집니다.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한 수리 영수증 조작 등의 서류 위변조 행위도 원천 차단됩니다. 복잡했던 보상 접수는 고객 관점의 사용자 UI를 적용하면서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접수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해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술형으로 작성되던 13가지 사고 접수 문항은 선택형으로 8가지만 간략히 작성하면 됩니다. 접수 후 진행 상황은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